뭘 먹으러 갈까요?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맛집이라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맑은 하늘은 오래간만에 웃고 있는데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면 왠지 내가 감옥소에 잡혀오는 듯 하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은 못 갈지언정 당일치기 가까운 여행, 아니 여행 말고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야매주부와 익선동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걷고 또 전철을 타고 버스는 굳이 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전철을 한번 타면은 익선동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익선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기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거는 무조건 공짜야. 나 여기서 사는 거야? 응. 교통카드 없어? 교통카드 있어. 교통카드로 해도 돼. 네네. 여기 하고 저기는 찍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교통카드 자체가 있으면 그냥 저기서 그냥 대면 돼요. 나 교통카드 없어. 이걸 쓰면 돼. 어? 내 거하고 이거 두 개 쓰면 돼. 아 그래? 야매집은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지 경로 우대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야릇하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여러분들께서는 인사동이나 삼청동 많이 가보셨죠?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주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가 다르네. 그러겠네. 점심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 스콘 저기 수연이가 좋아하죠? 어, 그래서 좀 사가지고 갔잖아. 그래. 인사동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예쁜 카페는 다 이곳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너무 오반가요? 세상에 꽃감에다 크림치즈를 넣었어. 요것도 재밌지 않아? 설탕 안 해놨어. 여기가 맛집이야? 어, 맛집이야. 5대째 내려오는구나.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맛집이라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게 아까울까봐. 이곳에 오면 무얼 먹을까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로 오면 닥치는 대로 다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랬다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먹고 나면 더 맛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곳은 북촌마을처럼 아주 오래된 고택을 개조해서 상업지구가 된 곳이거든요. 한국인들도 신기한데 외국인들이 오면 정말 홀랑반할 카페촌입니다. 그럼 뭐하나, 코로나로 올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실컷 구경하자고요. 유명한 집이니까. 첫 번째, 수플레가 유명하다는 카페로 왔습니다. 먹고 후회되면 안 될 텐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두 살만 어려서도 그냥 나가는 건데 아 그러기에는 좀 없어 보여서 그냥 주문했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비싸 보이죠? 여러분들 이 스플레 케이크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요게 19,000원 스플레 케이크 19,000원이고요 주스 가격까지 합쳐서 44,000원이 나왔습니다. 날씨 좋다고 싸돌아다니다가 아주 거지 되겠어. 모두 너무 맛있어. 맛있어도 비싼 건 비싼 거야. 야매주부. 우리가 뭘 먹고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진짜 요기가 될 만한 것을 먹고 싶었는데. 뭘 먹으러 갈까요? 아, 지금 배불러 핫도그 먹어.
아, 배불러. 뭐 먹은 게 있다고 배가 불러.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방 어딜 가도 먹거리가 넘쳐나고요. 이쁘고 멋진 카페도 정말 많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신중히 고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맛있어서 눈이 어떨까? 태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다 오감독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처음부터 촬영을 못했습니다. 미리 막 먹어버린 거죠. 이거 아예 찍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명란 파스타는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넣는 거잖아 이게. 저는 안 먹고 찍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에서 나와보니 뒷골목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먹었어야 했나봐요. 70년 만에 보는 광경이야. 여기서 이걸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삼겹살에 소주를 아차, 나 술 못 마시지. 익선동은 삼청동과 북창동을 축소해 놓은, 그것도 아주 장점만을 살린 카페 마을입니다. 좀 흠이라면 음식값이 비싸다는 거? 좀이 아니고 아주 비쌉니다. 여러분들 익선동 구경 가시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서 어디서 먹냐고요? 바로 옆에 그 파고다 공원이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